아, 야경 멋지네. 오, 저기 다리에도 조명이 들어오네. 일단 다시죠. 오, 하늘 봤어. 와. 예, 공캠입니다. 자, 오늘 퇴근을 하고 오늘 퇴근박을 왔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 5분 거리에 있는 여기 형산강변에 오늘 캠핑을 왔습니다. 자, 야경이 아주 좋습니다. 좋죠. 자, 여름 캠핑은 짧고 굵게 이렇게 퇴근을 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때 와서 캠핑을 하고 아침에 일찍 철수하는 게 여름 캠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름 캠핑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용품들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또 소개시켜 드리고 여름 캠핑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쉘터부터 먼저 치겠습니다. 폴대를 체결을 하면 쉘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친 쉘터는 캠핑 프로 골프 쉘터가 되겠습니다. 자, 또 우중 캠핑을 대비해서 쉘터에 루프도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랜턴을 켜겠습니다. 드디어 랜턴이다. 아이고, 편하네. 자, 혹시나 안에 유입된 벌레가 있으면 F킬러로 강력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야, 몇 마리 들어왔나 그래도. 자, 그럼 여름 캠핑에 꼭 필요한 준비물들이 뭐 있는지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기향입니다. 모기향. 정말 여름 캠핑에 없어서는 안 될 모기향. 다이소 가시면 1,000원짜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모기향. 그리고 지금 제가 모기향을 피워서 이렇게 모기향 통 안에 넣어서 지금 향이 솔솔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모기향 통을 불을 붙여서 테이블 밑에 탁 놔두면 또 혹시나 모를 또 벌레하고 모기들을 퇴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무스 가드라고 합니다. 무무스 가드. 요거는 세팅하기 전에 몸에 바르고 이렇게 비벼준 다음에 다리하고 뭐 곳곳에 뿌려주고 발라주면 모기가 달려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무무스 가드. 자,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캠핑 용품이죠. 자, 선풍기. 정말 이거 없으면 여름에 캠핑하기 어렵습니다. 선풍기를 틀어서, 아유, 시원하네. 선풍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건 한 장. 여름에 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또 수건으로 땀도 닦고, 또 비가 오면 또, 몸도 또 닦고, 여러 가지 또 장비들도 닦는데 수건 한 장쯤 있으면 또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조금 전에 친 쉘터. 정말 여름 캠핑에는 쉘터 하나쯤은 꼭 있으면 정말 편하게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쉘터 안에서 밖에 야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밖에는 상당히 벌레가 많은데 지금 쉘터 안에 들어와서 F킬러를 좀 뿌리고 있으니까 지금 안에는 지금 보통 랜턴에 벌레들이 막 꼬이는데 지금 벌레들이 꼬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쉘터 안에 벌레는 지금 없는 상태로 그렇게 추정을 하겠습니다.
야, 여기는 멋지죠. 자, 양사방 파노라마. 아, 금방 벌레 하나 들어왔다. 자, 요때 에프킬러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들어오는 벌레를 퇴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 자식들. 자. 자, 야경 360도 파노라마. 와, 한 바퀴 쫙. 지금 쉘터에서 쉘터 밖에 야경을 보고 계십니다. 멋지죠? 자, 이렇게. 뷰 좋다, 뷰 좋아. 이야. 자, 오늘의 웰컴 드링크는 조금 가격이 비싼 하이네켄으로 오늘 웰컴 드링크를 줄을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화가 없으니까 테이블로 해서. 아유, 안 되네. 아유, 또 오픈을 안 가져왔네. 또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도. 자, 오늘 또 우아하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조립식 와인잔을 또 가져왔는데, 와인잔에 조립을 해서 하이네켄 한 잔. 멋진 야경을 보면서. 아, 자, 7:3 비율. 아, 된, 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 코켄과 함께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메, 지기네. 이야, 맛있다, 맛있다. 아, 진짜. 아. 진짜 여름에 캠핑에 빠질 수 없는 이 맥주 한 잔. 이야, 이게 진짜 무엇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맛인 것 같습니다. 가져온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서 생맥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조리가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더 따끈하게 데워서 그 위에 보시면 여기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소스하고 마요네즈 소스, 마요 소스, 그리고 가소부시를 뿌려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올리브유를 뿌려주고 팬이 열이 되면 이미 조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센불보다는 약불에 은근하게 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센불에 하면 타버리니까. 아이고, 냄새 좋구나. 자, 맛있는 오코노미야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생맥주는 자, 안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 생맥주는 여러분, 짜잔! 아이고, 아이고! 자, 하이네켄 케그를 가져왔습니다. 레버가 없다. 이런. 참.
자, 이거 빨대 같은 걸 끼워서 올리면 나오는 노즐이 지금 없습니다. 차에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없으면 완전 꽝인데. 와, 다행히도 차에서 쿨러 안에 노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원하게 멋진 야경을 보면서 생맥주 한 잔. 자, 제가 고캡이 한번 먼저. 우와, 3일 정도 지금 냉각을 하고 가지고 온 하이네켄 케그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왜 그분밖에 안 나오지? 아, 뭔가 잘못됐는데. 아유, 그래도 시원하다. 자, 오코노미야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오코노미야키. 야, 이 생맥주하고 궁합이 참 괜찮던데. 와, 역시 맛있네. 야, 비가 와서 이쪽 창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는 쪽에 올리고. 아이고, 빗소리 좋구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잔 하시죠. 아이고, 시원하네. 와. 오이, 비가 많이 오는데. 아이, 비가 많이 오네.
계속 오래. 아휴, 아 시원하네. 야, 하늘에 구름을 보니까 비는 이제 더 이상 안 올 것 같습니다. 한잔 마시고 줄수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에는 하늘이 파랗게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사부작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안 올 때 그나마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 비가 또 오냐? 어휴. 야, 저쪽은 하늘이 파란데, 여기 비가 오네. 장마는 다르긴 다르다. 네. 저쪽에는 지금 하늘이 파랗게 열려있는데, 지금 이쪽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텐트가 거의 다 말라갔었는데, 아, 이것도. 와, 하늘 정말 파랗네, 오늘. 저쪽에 하늘 보이시죠? 파랗게 지금 열려가고 있습니다. 비는 아마 곧 그칠 것 같은데, 대충 정리는 다 했고요. 이제 요 의자만 넣고, 텐트만 철수를 하면 철수는 끝납니다. 오, 날씨 좋다. 우와, 하늘 봐라. 자, 여기 파쇄석이 깔린 곳은 캠핑이 안 되는 곳이고, 저 차가 보이시죠? 저 차하고 텐트하고 있는 곳, 여기 카라반 몇 대 있는 곳, 여기만 캠핑이 가능합니다. 요 다른 지역 가보시면 다 이렇게 낚시 캠핑 야영 금지 지역,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 딱 캠핑이 가능한 곳은 여기 카라반 주차장 있는 곳, 여기만 가능합니다. 다른 곳 대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프부터 체크를 하고, 비는 더 이상 안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아유, 축축하다.
철수 끝. 네, 고기입니다. 자, 철수를 다 했고요. 아, 날씨 오늘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 한번 보십시오. 와, 진짜 구름도 이쁘고 하늘이 푸르도 너무 푸르네. 자, 저는 저기 포항 종합 실내 운동장에 가서 수영장 가서 수영 한판 하고 샤워도 하고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그렇게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젯밤에 형산강 강변에 와서 텐트를 치고 빗소리를 듣고 캠핑을 했는데 조금 벌레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벌레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룻밤 잘 쉬고 이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나은 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형산강 변에서 고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